한편 바다는 화보 촬영을 위해 스튜디오에 왔는데요. 일을 어째? 때마침 식사가 배달됐네요. 바다! 과연 안 먹고 버틸 수 있을까요? 불었다 이런 거 버려라 이런 거. 다 불었네. 겨랑이 몸에 그렇게 안 좋, 이거 노른자가 안 좋대요. 아 남는 버리면 거. 남는 거 먹을 수 있어? 네. 싹싹 먹어 싹싹. 이러다 국물 하나도 안 났겠다. 배고픔을 잊기 위해 바다는 화보 촬영에 전념하는데요. 촬영을 마치곤 바다의 눈에 띈 롤케이크. 100원에 한 조각. 진짜죠? 네. 100원에 한 조각. 야, 이거 끝났어. 말이 안 돼. 먹었어. 이거 내 탓 아니야. 계산할 때 잘못 계산했으면 저 진짜 물어버릴게요. 법전 보세요, 법전. 에티켓에 써 있잖아요. 그 에티켓은 PD에게 생떼 부리지 않는다, 어린아이처럼. 이거는 생떼 아니에요. 저 법조 하나 넣으세요. 피디들 연예인이니까 생떼 부르지 않는다. 그거 넣으셔야 돼요. 아래쪽에. 알았어. 좀 공평하게. 네. 자, 공평하게 분명히. 네, 네, 네. 자 이렇게 여기. 여기 이렇게. 아니 이거 너무 많아요. 와 아니 0.01이. 아. 진짜 여기.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마. 네 저기요. 내가 가진 거 같아. 공정하게 롤케이크 한 조각 300원에 구입.